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잠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고 15절에서 20절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책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에 제자들이 매우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더 낮출 수 있을까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한 단락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에게조차 겸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의 상실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겸손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은 곧 피조물이 하나님과 맺었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백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천국 백성에게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바람직하지 않은 기질 정도로 여기고 겸손을 예의 바른 성품 정도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은 겸손과 교만이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자기 자신과 주위에서 겸손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랑 없고 다른 이들의 필요와 연약함에 무관심하며 정의와 정직을 핑계로 날카롭고 사나운 말들을 내뱉고 자신의 삐뚤어진 심성과 분노를 쉽게 쏟아내며 쓴뿌리를 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른 무엇이 아닌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며 겸손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또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상상이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자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서 돌리게 되는 그런 대형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언제 생기게 되는가 하냐면 우리의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겸손의 부족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독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와 길 한복판에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때 친구와 논쟁했던 주제는 관계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관계가 되어야 일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일이 되면 관계도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참 열을 올리며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혀 제가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의 겸손의 부족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 어린이들의 재적이 1,05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2021년 첫 주일이었는데 예배 출석 인원을 보니 895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했고 또 저희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분반도 진행을 하는데 분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844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85% 정도 되는 출석률 린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연락하고 목양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 학교도 새가족 등록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화로 등록하기 원하는 그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좀 먼 거리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오시게 돼서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이 되어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등록을 받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화하는 중에 이내 우선 오전 온라인으로라도 등록을 받아서 아이가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잠시 들어오신 선교사님께서 3개월이라도 그 자녀가 우리 교회 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이들을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이기복 목사님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산되는 태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말할 수 없이 애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15절부터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는 단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해 주어야 하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 용서해주면 그럼 충분하다고 보아서 네 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것은 두 배 이상의 기회를 준 것으로 훨씬 더 관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당시 하루 품삯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연봉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 1달란트는 20년치의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고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은혜를 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엄중하게 들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고, 또 용서가 안 된다 하시는 그러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겸손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퀘이커 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한 조지 폭스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은 내 영혼에 아주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친절하고 자상하며 오래 참을 줄 아는 미덕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시도록 구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속에서 친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 모두를 말끔히 없애셨고, 그리고 난 뒤 내 마음 문을 단단히 잠그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겸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높임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높임받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이 시간 겸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겸손의 중요함을 깨닫고 관심을 더 기울이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갈 때에 겸손의 부적으로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겸손에 특별히 하나님 관심을 더 기울이며 그렇게 겸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날마다 더욱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치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의 부적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깨어졌던 관계들도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 하나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려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너무나 끔찍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동학대가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너무나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가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애통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동학대가 끔찍하고 너무나 애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경식, 풍조가 사라지는 하나님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의 귀히 여기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의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작은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어린 하나님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이 시간 용서하기 싫고 또 용서가 안 되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